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쇠 기도, 하나님의 열쇠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머리를 극적거리며 겸연쩍어 합니다. 즉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쇠인 기도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쇠인 기도를 사용하자. 아멘. 정말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를 신앙의 여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도는 목회자나 장로 혹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의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이 할수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호소하듯이 자신과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고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성도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도를 너무 심오하고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절대로 심오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뭐야, 얼굴이 안 그렇구만. 젖먹이 어린아이의 울음이 어머니에게 자녀의 현재 상태를 살피라는 신호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귀는 엄청 크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지, 어떤 문제로 소리 지르고 있는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적지 않은 분들이 기도를 잘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말에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대중 없이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배고픈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무소부재하시며 나를 낳으신 위대하신 어머니시여, 이 소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응가를 했던 저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배고픈 소자에게 맛있는 어머니의 젖을 주옵소서.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운 정신과에 빨리 데리고 가야 됩니다. 배고프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죠? 응애 하고 옵니다. 응가하면 응애 하고 옵니다. 아프면요, 응애 하고 옵니다. 똑같은 응애인데 엄마의 귀에는 배고프구나, 응아했구나, 아프구나 다 구별이 되죠. 배고픈 젖먹이 어린아기가 어머니와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화 방법은 우는 거죠. 아기가 울고 울면 어머니가 다가와서 아이의 상황을 살피고, 젖을 먹일 때가 되었으면 젖을 먹이고, 응가를 했으면 그 즉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형편을 거짓없이 즉시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여러분 속상한 얘기를 쏟아나 보세요.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지죠. 왜? 만났다면 혼자 다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아유 힘들었겠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토록 소중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어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면 미사여구가 들어가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네. 좋아한다고 하면서 어찌 데이트를 안 할까?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만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어주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대화가 길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는 그런 사람과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찬찬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기도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하고 계십니까? 대화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잘 들으세요. 사전적인 의미요. 대화의 사전적인 의미,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쌍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이라는 거죠. 나만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계속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상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시작하시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의 자리를 석히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쭉 하고서 막 한참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했구나 나도 얘기할게 하니까 바빠요 저 가야 돼요 하고 저 현관문 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할 얘기가 많으시는데 안 들어주셔가지고 속병 나셨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대. 하나님이 아주 속이 터져가지고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답답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눈을 주셔야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귀를 주셔야만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있다고 본다고 착각해요. 귀가 있다고 듣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 딱 되면 이제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지치기도 하고 내가 부르짖었으면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화는 마주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이야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공중나는 새가 짹짹짹짹짹 노래 부르는 그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절과 8절은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설레요? 설리지 않아요?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우와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구하라 하셨구나. 찾으라 하셨구나.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구나.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구나. 야호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구나. 우째 아멘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인생이 누구냐? 기도하는 인생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고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빠르지 생고생해봐 아무것도 못한다고. 사실은 또 해봐야 별로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라.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 지체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꼭 보물 찾기 했잖아. 야, 그것도 잘 찾는 친구들은요 기가 막히게 찾아요. 하여간 그냥 몇 장씩을 찾는 거야. 그럴 때 나는 한 장도 못 찾으면 얼마나 애달습니까 그냥. 근데 그 친구가 한 10장 주워가지고 말이야 한 장 주면은 막 하늘을 얻은 것 같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뭐다? 기도다. 이게 기도다. 예수님은 한 번으로 부족하신 것일까요? 8절에서 반복해서 이 사실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제가 우리 장대웅 전사하고 장정은 전사하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꼭 나와라.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요 사실 이 전도사님들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또 금요 심야 때도 요 앞에 전도사님들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통성 기도를 이렇게 물론 같이 합니다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불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처음 할 때보다 기도 소리가 커졌잖아.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또 중보 기도해지니까 여러분도 막 기도의 문이 열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오늘 얘기한 게 그거예요.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라. 제가 목회 여정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제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아도요 기도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안 될수록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믿습니까? 그 좋은 선물을 여러분 왜 쓰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Call to me.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나 좀 불러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걱정하니? 왜 네가 염려하니?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Call to me 한단 말이야. 나를 부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즉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로 약속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게 없다고 느껴지면 주기도문을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반복하셔도 돼요. 어린아이가 응애해도 응가를 했는지 배가 고픈지 아픈지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누가 주신 감각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감각이라고요. 우리가 소리만 질러도 하나님이 그래, 네 물질의 문제구나, 건강의 문제구나,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는구나, 알았어, 오케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자신의 서신 여러 곳에서 기도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골로새서 4장 2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다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누구한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뭐다? 기도다. 이게 기도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기도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기도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기도를 구약에서 나오는 낱말로 표현을 한다면 제단에서 태워지는 제물의 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향입니다. 아멘.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물의 심판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신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사실에 관하여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천사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향로에 향을 가득 채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내려놓았습니다.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이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향로로 그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기도를 천사들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로 간다? 누구한테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9월 21일 날 박재진 목사가 아버지께 드린 기도예요. 아버지 받으세요 하고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제? 하나님이 결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많은 분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세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가 센 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능력 있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이 답을 하세요. 많은 사람이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무슨 귀신에게 무당 푸닥거리하듯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서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약속은 뭐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뭔가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 이 카드를 쓸 겁니다. 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플라스틱 카드를 카운터에 가서 딱 내밀면서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아주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어떡해요? 야, 오늘 내가 쏠게. 딱 내밀잖아요. 여러분, 플라스틱 카드 하나 내면서도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내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껍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당당하게 하세요. 왜? 여러분, 아버지가 주겠다고 약속한 거 받아가는 거예요.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아버지가 주겠다고 했잖아. 네. 주겠다면 얼른 받아야지. 받는 게 임자지 뭐야. 기도하셔서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길 바라요. 부자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그냥 아주 물건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면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어 국문학과 나왔다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에요.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뭐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거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보세요,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편안히 생활하던 느헤미야가 동상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형편을 들은 후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빼버릴 게 없잖아요. 낱말 하나하나가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꼭 붙잡힌 거야, 꼭 붙잡힌 거야. 그를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응답을 해주시지. 그럼 느헤미야가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언약을 지키시며. 따라 봅시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현관 가가지고 자동문 이렇게 있을 때 말이에요, 비밀 그저 번호키 있을 때 고민하지 않잖아. 띵띵띵띵띵 띠디딘, 주인님 오셨습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영적 비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구할 때 주신다 안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기도로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라고. 왜 시퍼렇게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냔 말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구하는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편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가정에서 영적으로 끼어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구원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11조 교인이 새벽기도를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영적으로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 3층과 4층의 자리에 꽉 차서 아멘이 나와야지 못 들은 것처럼 다시 저는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3층과 4층 자리가 꽉 차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강경이 어떻다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도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불로 모으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안 되면 돌덩어리 가지고도 만들어 주실 거야. 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응답해 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청하시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함에도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근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영적으로 끼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영적으로 깨게 하여주옵소서.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신세 타령이나 하고 불평 원망이나 할 줄 알았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